여기는 내경에서 요 물살 개수만큼 마이너스 시킨 다음에 요 칸수로 나누는 거 이렇게. 칸수. 그렇죠. 칸이 플러스 12 문살 그렇죠. 더. 나눌 때는 이제 확인해 버리잖아 우리가. 이 내경 치수에서 문살 하나 두께만큼 뒤로 나간 다음에 더 해줘. 더 플러스 한 다음에 컴파스가 요 안에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찍으면 요 예경이 나 컴파스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도면 그릴 때는 우리가 컴파스를 여기 찍었다 여기다 그랬는데 실제로 문 만들 때는 실제로는 다르잖아, 문살하고는. 그러니까 그때는 기준자를 만들라고 우리가 찍잖아요. 그죠? 0.01mm를 표시할 수가 없으니까 도면 그릴 때는 힙이 나가서 도면 찍었다, 앞이 찍었다 해서 맞는데 실제로 만들 때는 기준자를 만들어가지고 찍고, 하나 찍고, 하나는 기준자 되고 찍고, 기준자 되고, 찍고, 기준자 되고. 그죠? 찍고, 기준자 되고, 찍고, 기준자 되고. 이렇게 찍어야 정확히 해야 여기가 문살 쓰러지는 부분이 정확히 맞는다고. 그냥 무조건 도면상에 있는 치수대로 그려버리면 안 맞죠. 뜯죠. 예. 그래서 이제 돌려서 하는 거는 이 치수는 정해졌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에, 여기에 루트 2가 필요하기 때문에 얘를 가로타를 갖다 여기다 이렇게 대고 찾아. 그럼 이 칸이 만약에 5면 5가 대고 나면은 이 공간에서 뭐 이 공간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 잡아졌으니까. 그죠? 이 5를 갖다 가운데 놓고 아, 자로 재봐. 아, 여기 15? 15 맞추면 돼. 5를 놓고 만약에 문이 크다 그러면은 아, 20cm? 20cm 맞춰주면 되잖아요. 컴파스 할 거 없이 바로 길이는 조절이 얘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가운데 칸만 딱 맞으면 되니까 이거만 맞으면 그러니까 저 얘만 맞으면 된다 이 얘기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물론 얘를 안 맞추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90도가 아니라 각도가 달라진다고 60도가 되든 70도가 되든지 얘가 달라지겠죠 그러면은 만들기 힘들죠. 얘가 날개가 달라진다. 길이가 얘고 얘고 하나 짧고 하나 길어진다고. 음흠. 그렇죠? 지금은 가운데 딱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네. 45도 떨어졌는데 이게 달라진다고. 훨씬 어렵다. 쓸기가. 요거에 루트 2가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예? 요 직사각형 루트 2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 할 때 이 여기서부터 컴파스로 다 나누면 어려우니까 이 문의 절반을 찾은 다음에 예? 요 가로사각을 대해서 요 중간을 찾고 요 나머지 중간을 똑같이 2분의 1로 나눠 놓으면 된다고. 컴파스 할 거 없이. 그러니까 여기는 컴파스 될 거 없지, 이쪽에는. 전혀. 얘를 갖다, 이 답이 나와 있으니까 얘를 갖다 쓰면 되니까. 네, 여기 컴파스 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길게 여기서부터 컴파스가 올라오면은 오차가 생기니까 절반만 찾아서 절반을 돌리면은 100개가 200개가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데 여기서 컴파스가 간다고 하면은 0.01mm만 틀려도 많이 틀려진다고요. 그러니까 절반만 찾으면 되니까 훨씬 이력이 정확하지. 또 특히 규격사는 또 요 거리가 정확해야 되잖아, 우리가. 정확해. 얘가, 루트 2가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규격사는 좀 빗살이나 규격사는 좀 쉬운 거예요. 숙질만 정확하게 되면은 만들기가 좀 쉽다고 봐야 돼, 딴 거보다. 그래 요 길이만 정확하면 요거는 뭐 루트 2로 풀면 요거 정확히 나오는 거니까 근데 그걸 안 맞추기 때문에 길이가 얘고 얘고 달라지니까 지저분한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 중요한 거는 여기 잘 했는데 이 덧불장 자들장이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얘는 잘 갔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갔잖아요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이렇게 여기 바뀌었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죠? 얘가 이쪽으로 왔어야지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네, 한 방향 가는 얘 그냥 바뀌었잖아요. 예, 얘 이렇게 돌려줘야 돼. 요거하고 요거 바둑장 덕장 바뀌어야 되는. 그렇지, 돌려줘야 돼. 안에서 볼 때 이게 계속 이어져야 되는. 예. 근데 이제 문 만들 때는 우리가 세로 살 가로 살이 앞에 쓰러졌다 뒤 쓰러졌다 틀리는데 가구는 더 틀려요. 가구는 그럼 또 보기 싫어서 가구 할 때는 문하고 가구 좀 들으니까 가구 할 때는 얘가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얘도 앞으로 나오고 얘도 앞으로 나와야 돼 가구 만들 때는 가구 만들 때는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 그러면 얘도 여기 뒤쪽 쓰러져야 돼 얘가 앞에 쓰러졌잖아요 똑같은 얘처럼 똑같이 앞쪽으로 나와서 앞쪽으로 가야 돼 가구 만들 때는 문 만들 때는 가로 세로가 바뀌는데 가구 만들 때는 한 방향은 똑같이 가, 이뻐요. 같이.